일곱 번째 디자인과 마케팅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디자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기업의 정책의 목표에 기준하여 만드는 일관된 디자인 통합 방침을 디자인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생산품, 판매, 광고, 선전,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 등 기업 정책의 목표에 기준하여 만드는 것이고요. 기업의 이미지 통일화 정책으로 발전이 됩니다. 디자인 관리는 디자인 전 과정에 걸친 전반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리보다 전문성과 차별성을 가지게 되는데, 마케팅의 정의 및 구성 요소가 되게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특히 구성 요소와 마케팅 믹스에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마케팅 정의 및 구성 요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활동 수단이고,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이 부분을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정립, 가격 설정, 촉진 활동 및 유통 활동 계획, 집행하는 과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생산 중심에서 시작하여 소비자, 사회 지향,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자, 마케팅의 구성 요소, 우리가 보통 4P라고 부릅니다. 자, P가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P 4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시험에서는 요 P 다른 거 하나 딱 붙여가지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구성 요소, 마케팅의 구성 요소,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자, 여기서 다른 거뭐 하나에서 뭐 플레이스 P 또 뭐가 있을까요? 또 P로 시작하는 거뭐 아무거나 하나 딱 갖다가 놓고선 아닌 것은 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마케팅 믹스는 요 앞에서 얘기했던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요 4P의 요소를 조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요 요소를 조합해서 최대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마케팅 믹스. 마케팅의 구성 요소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다.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케팅의 전략으로 넘어가볼까요? 마케팅의 전략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가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해요. 자, 일종의 행동 지침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 및 활동에 활용이 되는데요. 진행 절차 순서 한번 보시면 상황 분석,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략 수립, 일정, 계획, 실행, 이 단계를 거친다. 시험에서 또 많이 나온 게 제품 수명 주기 분석해서 이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도입기. 신제품이 출시되죠. 자, 성장기에는 광고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제품이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광고 홍보를 막 하죠. 자, 광고 홍보하니까 어때요? 잘 팔리겠죠? 경쟁기, 성숙기라고 불러요. 자, 그때는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해요. 이제 막 성장하니까 다른 업체들에서 이제 비슷하게 막 만들어요. 그 다음에 쇠퇴기, 타 제품이 막 만들어지면서 소멸하는 시기. 커니버터 칩이 만들어졌어요. 도입기예요. 허니버터칩 만들었어요. 광고를 막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허니버터칩이 잘 팔려. 우리 회사에서도 만들어. 경쟁기. 아, 허니버터칩 너무 많이 만들었어. 점점점 쇠퇴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라이프 사이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도입기, 성장기, 경쟁기, 성숙기, 쇠퇴기. 요 라이프 사이클이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시장 상황 분석, 표정 마케팅과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 이 단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도 많이 컨셉 잡을 때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에요. 표정 마케팅, 사용자의 욕구 파악, 표적 시장에 대한 분석 및 위치화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표정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시키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정 마케팅, 소비자의 욕구 파악 분석, 표정 마케팅, 포지셔닝, 마케팅 믹스 통해서 소비자들의 정확한 위치 분석하는 거, 포지셔닝.
시장 상황 분석에 대한 부분 용어들과 같이 외워두세요. 자, 시장 조사를 해야겠죠. 자, 기업이나 제품이 직면한 구체적인 시장 환경에 대한 자료의 계획, 수집, 분석, 보고 등의 활동을 조사하는 시장 조사 분석이에요. 자, 소비자 생활 분석, 라이프 스타일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의 가치관, 특성, 소비 형태, 변화 등을 알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관습적 집단과 감성적 집단, 이렇게 좀두 가지로 좀 크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자, 관습적 집단은 유명한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습관적,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집단.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을 산다. 라면을 사는데 나는 무조건 신라면을 먹어. 라고 무조건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거. 관습적 집단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 무조건, 아, 이거는 뭐, 냉장고는 나는 백색 그런 가전제품은 LG를 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집단들. 그런 반면에 감성적 집단인 사람들 있어요. 유행에 되게 민감하고 개성이 강한 제품의 구매도가 높은 집단들이 있어요. 아, 이번에 허니버터칩 무조건 사서 먹어봐야 돼. 아, 이번에 뭐가 유행해? 나는 이번에 와사비 과자가 유행해. 그래서 무조건 그걸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구매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성적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관습적 집단의 사람들일까요? 감성적 집단의 사람들일까요? 본인의 그런 집단도 한번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소비자 생활 유형을 또 분석할 때 문화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속되어 있는 문화 환경이나 사회 계급에 영향을 받는 것, 또는 가족에서부터 회사 등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경우, 문화적 요인이냐, 사회적 요인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비자 생활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 생활 유형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AIO법과 VALS 측정법이 있어요. 그래서 AIO법에서는 활동, 흥미, 의견 등으로 구분해서 소비자의 생활 유형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VALS 측정법은 욕구 지향적인 거, 외부 지향적인 거, 내부 지향적인 것으로 분류해서 소비자의 생활 유형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아, 이거를 구매하는 사람들,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타겟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 사람들의 활동, 흥미, 의견, 욕구,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 정확하게 마케팅을 할수 있겠죠? 자, 그거에 대한 부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조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여러 가지 방법, AIO 법, VALS 측정법, 이것들도 파악해 주면 좋겠고요. 관습적 집단과 감성적 집단이 있다,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